와. 어머, 가격도 착한데요? 여섯 명이 와서 술하고 먹으면 10만 원이면 떡을 쳐. 이렇게 서민사정 헤아리며 갈비 양으로 승부수를 거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게의 승부수는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반찬을 여기서 직접 다 해. 네. 손맛 좋은 주인장이 만든 먹음직스럽고 깔끔한 반찬이 주 메뉴인 갈비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데요. 그 가짓수만 해도 9개. 고기 많이 주는 집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다 나름의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이곳 갈비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갈비골목의 매력, 꼬마 손님도 이미 아는 것 같죠? 시간이 흐를수록 갈비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중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천에서요? 이거 맛있다 그래갖고 싸갖고요. 우와, 성수동 갈비골목 소문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날아간 모양이네요. 고객님, 고객님, 드세요. 이 친구한테 몰래. 친구가 밥 먹자 그랬는데 도망 나왔어요. 아, 친구 비치겠네요. 차를 빼, 좀 미리 빼놓고 그리고 좀 먹으면서 좀 띄우고. 일단은 여기 많잖아요, 집이. 일단 사람이 많아도 뭐 가게가 많으니까. 이런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갈비가 있어 좋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어 더 좋은 가을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뭐 하세요? 갈비 사러 오셨구나 했는데 갈비가 아니네요. 대체 이 고기로 뭐 하시려나 해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인도 없는 빈 테이블에 반찬만 덩그러니 있는데요. 이걸 왜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차고 멋있 거니까. 예약 손님이에요? 아니요, 백반 손님. 이 갈비 가게는 점심에 백반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백반. 기본이구만. 뭘 시키든 이거를 준다 이거야? 아니, 꼭 갈비가 아니더라도 고기라면 다 푸짐하게 나오는 것이 이 골목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래서 손님들 찬사가 이어지는데요. 너 이 정도 먹으면 배불러서 식권증 와. 든든하죠. 젊은 사람들은 뭐라도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국밥을 많이 먹어야. 갈비골목에서 점심에만 느낄 수 있는 불고기 백반의 행복. 그래서 점심이면 이 가게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 앞에 구두골목. 거기서 구두 작업하다가 점심 먹으러 온 거예요. 구두 작업이요? 성수동의 또 다른 명물 구두골목인데요. 이 신발 재료상에들 여기 쭉 가면서 보면 다 가죽들 팔고 그러니까. 국내 구두의 80%를 책임지는 이 골목은 구두 장인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명품 수제화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진짜 한땀 한땀 기장 차이가 상당히 나요. 신발만 주러 오셨나 봐요. 내가 원래 60인데 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나올 때는 사시는 것도 많아지면 마차신데 거의 마차신. 이게 아주 중요한 아직도 일이야. 이런 정성 어린 손길이 남아 있었네요. 70년 전을 나야겠지. 그 사이에 내 기술을 전수해 줄 놈이 하나 꼭 찾고 싶어. 가을날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더 좋은 곳 성수동 골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마음이 쓸쓸해지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숯불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서 갈비 구워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도 회식 한번 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잡아요, 날짜를.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갈비를 든든하게 먹고도 이 가을의 쓸쓸함에 어쩔 할 바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